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라고 의결했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8명이 찬성해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디올백을 받은 상대방인 김 여사와도 겹치는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 양쪽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목사 측의 설명을 들은 수사심의위가 사실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라고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결론을 무시하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선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 계속 의견도 일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을 받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올백 등 금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따로 자진신고를 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도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형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더 수사할지 심의합니다.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 겹칩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 등을 주고받은 상대방입니다. 최 목사는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고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닮은 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0년 장희국 당시 광주교육감 배우자가 유치원 단체 간부한테 한우와 전복 등 8차례에 걸쳐 53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학교 동문 사이 선물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 단체 간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였던 장 전 교육감 부부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 조사로 끝났고 장 전 교육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일 수사심의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 디올백을 준 최 목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올백을 받은 쪽인 배우자 김 여사와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금품 받았으니까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고 신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했었어야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금지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을 소개해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도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명품 가방은 대가 없이 건네진 선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도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받은 첫 질문은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명품 사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 어떻게 되실까요? 처분 안 하시고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하지만 취임사에는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 치우침 없이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 이른바 기획통 심총장이 발탁된 건 김 여사 수사를 놓고 특수통 전임 이원석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용산의 의도로 읽혔습니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여러 차례 상관으로 모시고 일한 심 총장의 이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정과 신뢰를 강조한 심 총장의 첫 시험 때는 김여사 사건 처분입니다. 특히 듀얼백 사건은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결과가 다음 주 나오면 곧바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은 김여사 불기소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항소심 선고까지 나온 만큼 김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전주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가 나오면서 비슷한 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여사에게 적어도 같은 방조 혐의는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향방도 결정해야 합니다. 야권은 김여사 수사와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만 강하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심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대검 검사급 8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는데 전임 총장 흔적 지우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